꽃피는 봄이 온 3월의 어느 날 한강을 찾은 가족 누굴까요? 언니야 청청차차 울산공주 나은이랑 건우가 서울엔 또 무슨 일이에요? 한참 찾아야 돼. 아 찾았다. 이거 뭐지? 초콜릿. 아 그거 우와 초콜릿 주워서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야 어 이거 뭐지? 어 괴물 나은이 왔구나. 나은아 안녕. 괴물이다. 아 누구요? 나은아 나은이 어디 가니? 어머. 뭔가 지금 본인은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머, 건우야. 아빠요? 아이고, 찌지. 목소리가. 삼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삼촌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어 그때 나은이랑 건우랑 울산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자꾸 생각이 나고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마침 서울에 이렇게 올라올 일이 생겼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락을 좀 많이 해가지고 또 어렵게 이렇게 또 보게 됐어요. 그대를 사랑해요 달리 언제나 내 곁에서는 삼촌이야. 오늘은 또 얼마나 재밌게 놀아줄지 기대되네요. 건우 잘 보고 있어야 돼. 아니 그러면 건우 뛰어가. 오케이 가자 가보자. 아, 멍멍이다. 멍멍이 멍멍이 앞으로 가자. 멍멍이야. 건우 멍멍이. 안녕하세요. 됐다. 찾았어. 건우 멍멍이야. 건우도 좋아하네요. 아, 뭔지 알아요? 혼자 만나도 돼. 멍멍이 거기로 와보세요. 좋아하는데요. 그냥 안아요. 아 피라는 멍멍이 거기로 한번 안아보고 싶대요. 아유 나은이도 한번 안아봐. 안아봐도 돼요? 거기 몇 살이에요? 강아지 몇 살이에요? 4살 반 거기요. 거기야 누나야. 누나 누나야. 누나야. 아 그렇지. 건우야, 요즘 왜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야? 이거 배지, 배. 응? 이거 배 봐봐. 거울. 어, 위험하진 않네. 봐봐, 이거 거울 보이지? 봐봐, 이거 거울 보이지? 건우 얘 누구야? 오늘은 무슨 어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이 하고 왔어요? 진짜 오늘 베토벤 선생님 같아. 어이구. 약간 너 배용준 선배님 같아 오늘. 건우야. 그러네 묘하게 그 분위기가 있네. 아. 넌 건우를 봐. 언니 이렇게 봐. 아 오늘 센치. 얘는 봄에 가을을 타고 있네? 아니야? 아니야? 언니 봐. 언니. 어, 진짜 영화 같다.
사진 남용으로 좀 또 덮어줄래? 아니 나도 덮어 원래 바닷가에 사는 건데. 나은이를 잡고 건우는 버리고. 나은아 근데 건우가 뭐라 그러는 거야? 모르겠는데. 건우야. 나 지난번 방송에 너 콩을 안 닦았다고 욕 진짜 먹었다. 그 상태 휴지 준비했다 너. 이거 수건. 유기농 수건 준비했다. 아유 유기농. 건우. 꽃 닦아주고 올게. 이리 와. 그래다. 가보자. 아 가보자. 이봐. 땅. 아 뿅뿅뿅. 이리 와. 이리 와. 건우 이거 뭐야? 건우. 건우야 가을에 가을을 타야지 봄에 가을 타면 어떡해. 가자. 제가 아직도 화보를 찍고 있네. 이리 와. 그거 해볼까? 아~ 이거 내 거예요? 먼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장비를 동원하셨네. 공원 나왔으니까 또 해야지. 왜 이렇게 진짜 아련해. 뭐 눈빛이 아 눈이 뭐 슬퍼. 아니 진짜 어때? 입에서 입에서 거의 담아야 돼. 거의 담아야 돼. 거의 담아야 돼. 거의 담아. 아니 진짜 정신없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건우 입 다물고, 건우 입 다물고. 줄리 생각. 너무 좋아하네. 아, 나은이도 좋아하고, 건우도 신났고. 우리 한 번 더 저쪽에 쭉 해줘. 아이 예뻐. 아 됐다. 오. 야, 너도 특수효과 해도 되겠다, 나. 거대. 신났어?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어머, 세상에. 해봐. 오. 마음이 아팠어. 삼촌이 오늘 너네한테 보여줄 게 많거든. 건우 이렇게 그래, 하나 들어. 가자. 광희 삼촌이 준비한 다음 장소는요? 자, 장점 어디예요? 나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어디지? 키즈 카페. 오케이, 여기가 바로 키즈 카페지. 키즈 카페. 양말 벗을 거야? 양말 벗을 거예요? 아니야? 알았어, 알았어, 벗자. 자. 건우는 첫 키즈 카페 방문이라고 하는데요. 나는 신발 벗을까, 그럼 우리? 아, 한 번도 안 갔었군요. 이야, 우리 좋은 경험 많이 하네요. 엘사도 오늘. 있고 많으니까. 소리야, 많으니까. 소리야, 나오나. 어머, 신났어. 왜, 좋아. 아이, 좋아. 저 완전 지금, 완전 극강. 지체가. 네, 완전 올라갔어요. 와, 신세계죠. 아, 이 형님이니까. 골라 탈 수 있어. 아유, 좀 눈 돌아가죠. 눈 돌아가죠. 어머. 오늘 이건 집에 있는 거다. 요거 한번 타봐. 요거 귀여운데. 고민주의. 이거 아니야? 아, 취향이 있어요. 호불호가 확실해. 건우. 건우 발 다치지 않게 조심히. 네. 맛있다. 나은이는 여기 이런 키즈 카페를 제일 좋아해? 키즈. 잠깐만. 아, 나은이
언니는 잘 익숙하게 또 노네요. 우와! 왜! 우와! 왜! 아까 신세계 발견. 침대에 넘어 다니는지 되게 자연스럽네요. 건우 도전 가나요? 건우야! 오! 아이고. 짜자! 아주 신세계지, 건우야! 자, 갑니다! 같이 타자. 와, 빠빠. 같이 하나, 둘, 셋. 오! 니트! 니트! 어머, 세상에, 됐다. 안 돼. 계속 타야 돼. 이렇게 빠른데. 아, 뭐지, 뭐지. 아니, 뭐 좀 먹고 가면서 해. 당 떨어지겠어. 쉬면 안 돼. 너무 신나는데. 그 나나 우리 봐봐. 우리 대대다. 진짜 웃기고. 나나 대다. 어머 어머 어머. 아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잡아보라고? 봐봐. 삼시 잡으러 간다. 건우 잡아라. 건우 잡아라. 건우 잡아라. 건우 잡았다. 건우 잡았다. 건우 잡았다. 도망간다. 건우, 건우 잡으러 간다. 여기 미끄럼틀. 미끄럼틀 아닌데. 자연스러운 척 연기예요. 아, 자연스러웠어. 우와! 괜찮았어. 우와. 도와주세요. 산천 발라줘. 산천. 나 구하러 가야지 또. 밖에서 일단 좀 보고. 간다. 야, 근데 이거 처음에 그러니까 뛰는 거 어려울 텐데. 중심 잡기가 힘들 텐데. 일단 미끄럼틀 타듯 자연스럽게. 자, 건우야, 여기 봐. 종종 몸 풀린 걸음. 와, 아 근데 안 넘어지네. 놀랬어. 지금 이상한 거거든. 이상하지. 평소 봤던 땅이 아니에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이거 뭐야 이거. 목도리 도마뱀은 뒷다리가 앞다리보다 깁니다. 보기엔 좀 우스꽝스럽지만 이런 걸음걸이로 시속 50km까지 달릴 수 있죠. 아, 건우가 진짜. 아니, 발이 어쩜 이렇게 빨라요? 잘 타네, 근데.
됐다. 어? 어? 너네야. 네, 무가 우두두두두. 야, 진짜 잘 논다, 건우. 어쩜 이렇게 잘 타냐? 도왔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다 같이. 우리 또 같이 놀아야지. 그대로 멈춰라. 그대로 멈춰라. 멈췄어. 지금 정한 거야? 지금 나름대로 지금 동참한 거예요. 아, 진짜. 아이고야, 이게 또 의미입니까? 볼풀을 제일 좋아해, 볼풀을. 엄마 뱃속에 들어간 기분이에요, 진짜. 아니, 너무 좋아. 누나 어디 갔지, 누나? 건우 누나 어디 갔어? 이번에 건우 차례. 건우 누워보세요. 누워보세요. 건우 누워봐. 누워보세요. 아니야. 카페에서 건우 또래 친구를 만났네요. 아, 예뻐. 저 친구 왔어. 친구 인사 한번 해봐. 친구. 이거 봐.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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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인사 해봐. 삼촌. 안 돼, 안 울어. 해줄게. 자, 인사해봐. 자, 건우 와봐. 잠깐만, 저렇게 안 아, 나 참 전인상 당겨지게. 아, 내 친구다. 친구. 무슨 로미오와 줄리엣이야, 뭐야. 가봐, 가봐. 구해달래. 친구가 도와달래. 만났다. 자주 와봤어? 리드해요, 지금 보니까. 건우가 지금 리드하네요. 이쪽이야. 아, 소개해주는 거예요? 왜요? 아, 여기서 울 순 없어요. 그렇죠. 스타일 구길 순 없어요. 네가 나를 때려? 생각해보니까 열받네. 미끄럼틀. 뭐야? 뒤에서 또 같이 타는 거야? 아닌 척, 아닌 척, 시크한 척, 쿨한 척. 이제 계속 저렇게 걸어요. 건우 멋있는 척한다, 이렇게. 진짜 붙였어요. 땀 좀 봐. 야, 앞머리 다 들었다, 야. 본전 찾았어요. 아주 그냥 포즈가 그냥. 얘들아, 숨 좀 쉬면서 먹어. 야, 뭐 이렇게 접어가면서까지 먹니? 야, 형님이 안 데리고 오니, 여기? 이 형이 어떻게 집에서만 촬영해, 맨날 어떻게? 형님 좀 나가요, 좀. 어떻게 편하려고 집에만 계셔?
나가는 건데 나만 해. 땀난 것 같아. 너무 잘 놀았어요.